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저는 월곡동에 살면서 함께하는 성북마당 사무국에서 마을 활동을 하는 서정래입니다. 마을 활동가로 일하면서 성북 주민기자 양성교육과정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영상과 글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앵커가 되어 카메라 앞에 서니 반갑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처럼 곡식은 무르익고 과일도 풍성하다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추수한 핵곡식으로 정성스럽게 떡을 장만하고 핵과일과 차례를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의 손길이 바쁜 요즘 주부님들의 마음은 설레임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할 텐데요. 이번 추석 준비를 실속있고 저렴하게 장도 보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전통 재래시장을 와보숑이 둘러보았습니다. 성북구에 위치한 도남동 시장. 아직은 장터의 발걸음들이 명절 분위기로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추석 대목을 꿈꾸는 상인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래보다 쌀 때보다 조금 비싸다고 해야죠. 우리 현재까지. 이렇게 붙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기계화됐기 때문에. 네.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마지막 집이야. 그러니까 한 세 번씩 사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먹고 또 다른 집하고는 이게 다르니까 재료랑 다. 들어가서 한 개에 5,000원 살만한 돈정백 잔되고 사과도 거의 5,000원인데 이런 거는 만 원 만내실까? 조금 큰데? 2만 잔에. 저 세월호 정도 관계 때문에 엄청 차이가 있어요. 진짜. 차례상 비용은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명절 장보기는 예년에 비해 조금 더 힘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올해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추석 상차림 비용을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곳 석관시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명절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싱싱하고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해 있는 이곳은 석관동에 위치한 석관 황금시장입니다. 이곳은 아케이드 설치로 비 오는 날에도 장보기가 편해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시장 전체 매장에서 진행되는 특가 세일 이벤트는 최대 80%까지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주차 문제도 지난해부터 시행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제로 연중 주정차가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더물어주는 먹거리에 넉넉한 인심까지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 석관 황금시장 오시면은 항상 물건 좋고 값도 싸고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시장입니다. 우리 황금시장 은인 공사도 깨끗이 마무리 잘 해놨고 거벌 장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세일도 가끔씩 잘 합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마트 이용하시지 말고 황금시장 오시면은 항상 저렴하고 친절하고 좋은 물건 싸게 팝니다. 항상 마트나 이런 백화점보다도 한 20% 정도는 항상 싸게 팝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재래시장님 저희들이 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손님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찾아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품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모실 테니까 꼭 좀 우리 전통시장을 좀 애용해 주세요. 와보숑 시청자 여러분, 상인들의 부탁 말씀 들으셨죠? 이번 추석 명절 장보기는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으셔서 콩나물 한 줌 더 얹어달라고 흥정도 하시면서 상인들과 정겨운 장보기를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전통시장에 풍기는 고소한 전냄새를 맡으며 무럭무럭 김이 오르는 송편 한 개 맛보면서 가족들의 맛있는 명절을 전통시장에서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천장산 아래에 도란도란 모여 사는 삼태기 마을을 들어보셨나요? 이 마을에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색다른 추석 준비를 한다고 해서 와보숑이 달려갔습니다. 마을을 들어서는데 슈퍼 앞을 지나가는 어르신들과 슈퍼 주인과 주고받는 얘기가 오늘 고기 들어왔지? 네, 방금 판매 시작했어요. 라는 대화 속에서 주민들의 친밀함과 직거래 장태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마실방 안에는 주민들과 판매 담당자들의 거래로 활기찼습니다. 첫째는 주민이 안심하고 잡수실 수 있는 제품을 갖다 제공하자는 이런 뜻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실 가격적으로는 시중보다 싸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다만 품질 자체를 믿고 신용을 제1주의로 현재 저희가 우리 삼태기 마을의 주민 여러분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쩌겠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신뢰를 하고 많이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호응을 잘해 주시고 있어요. 마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공동구매 활동들이 이제는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미리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예천까지 직접 가서 질 좋은 한우를 공동구매해서 판매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들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마을 공동체 모습이었습니다. 두근 살라고 죽거리 해먹어보고 이제 맛있으면 해마다 사먹어야지 뭐. 이제 추석 맞이를 해가지고 지금 한우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이라서 너무들 좋아하시고 고기를 직접 생고기로 드셔보시니까는 또 맛있어서 홍이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많이 샀어요. 한 30만 원어치. 그래갖고 뒀다가 계속 냉동실에 놓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맛있어요.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 올해 또 주문한 거예요. 동네 기금도 모으고 매서 동네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기왕에 명절도 다가오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아마 총 매상이 아마 1350 정도. 그럼 다 됐어? 다섯 개 그럼? 한 150 될랑가 모르겠어. 아마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비싼 고기를 가져와서 시중에 파는 1등 것보다 싸게 팔려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익은 별로 없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놀아먹는다는 이런 마음이죠. 마을 기금이 불어나는 기쁨으로 흔쾌히 사간다는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삼태기 마을이 건강한 모범사례 마을로 꼽힐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명절 때 찾아오는 자식들에게 푸짐한 상차림을 위해 한우 보따리를 들고 가는 어르신들의 발길도 한가히 정겨움을 더했습니다. 성북구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이 저도 앵커를 신청을 했습니다. 맞을 매는 미리 맞는 게 낫다고 하죠. 어떠셨어요? 오늘 저의 앵커. 네, 저도 정말 좋은 기회였고요. 우리들의 전통 명절인 그 추석 명절은 그 어느 명절보다 굉장히 으뜸으로 쳐주죠.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풍성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